안녕하세요. 권남훈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 그 심화 시간인데요. 그 제목은 어마무시합니다. 제목, 네네, 제목에 낚여서 이제 일단 들어보신 분들이 낚여서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도 그런 거 하는구나. 네네. 아, 사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 제목을 그래도 그냥 흥미롭게 붙이다 보면 이 제목 말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하죠. 생각이 들어서. 예, 게다가 뭐 소개해 주실 논문도 맞습니다. 예예. 생각보다는 굉장히 경제학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이 꽤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뭐 그냥 끄진 마시고요. 예예. 권위주의 정권의 통계 조작 실상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네네.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막 쫙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예. 저는 사실 여기 뒷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앞부분은 저도 뭐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뭐 예전에 들은 기억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제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하면서. 그 연구 결과 재밌어서 뭐 이코노미스트지나 이런 데서 소개도 되고 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언론 같은 데서 이제 그 예전에 좀 다룬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띄어서 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려 37년. 네네네. 그 이제 뭐 사실은 통계 조작과 관련된 얘기는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은 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해석해, 역사적 해석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까지 이제 소개 안 드리고 비교적 가까운 것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조금 유명한 통계 조작 사례 중에 하나가 1937년에 이제 당시 소련에서, 인구 센서스를 이제 처음 대대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 결과가 원래 자기들이 생각한 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분위기가 사실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처음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고, 소련이 이제 막 하고, 러시아가 아주 이제 힘든 그런 그 농노의 국가였다가, 이제 산업화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 유명한 뭐 폴 사멜슨 그런 사람들도, 이게 이 소련식 계획 경제가 이게 할만하다. 이게 그, 미래일 수 있다, 이게. 이런 식의 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센서스를 해봤는데, 결과가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이제 나빠서, 그 책임자가 이 센서스를 설계를 하고, 그거를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계의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인데,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체포를 해서 고문을 받고 사형을 시켜버렸다는 세상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 통계가 나쁘게 나왔는데 그 사람 책임이다 그러고 이제 처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근하게는 이게 통계 조작으로 그,을 통해서 좀 낭패를 겪은 그런 나라들이 지난 2000년 이후에도 꽤 많았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EU에 이제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EU에서 야 우리 이제 EU에 들어올 국가들은 국가 경영을 잘 해야 돼. 그렇죠. 제대로 한 사람만 받아줄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부 좀 한 애만 받아주겠다 이랬더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성적을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가 재정 적자가 13.6%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GDP의 뭐 14% 가까이 됐는데 발표한 수치는 6%. 완전 절반 이하로 발표를 하고 EU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금융위기가 나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열어보니까 13.6%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EU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쌓이고. 네, 이제, 사실 그때 정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가 유럽 안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정말 낙인이 찍히는, 문제와 낙인이 찍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남미에도 이런 일이 이제 좀 흔한 편인데, 그, 좀 비근한 예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003년부터 2015년, 꽤 긴 기간인데,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 물가 상승률, 빈곤율, 성장률 이런 게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아이고. 해서 IMF가 보다 보다가 이제 계속 경고를 날린 거죠. 이게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러다가 결국은 2013년에 통계 조작국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나오는 통계는 믿지 말아야 된다. 조작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통계 조작국이니까 뭐 돈도 안 빌려주고 뭐 너네 어떻게 믿냐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거의 한 3년여에 걸쳐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겨우 그걸 벗어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조금 재밌었던 거는 이제 리커창 지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총리도 하시고 이제 그런 양반이지만 원래는 이제 그 지방정부에 랴오닝성의 당서기던 시절에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위키리크스에 이제 공개가 그 폭로가 된 거죠. 그래서 2007년에 한 발언인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아, 이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이제 중국 그 지방의 그 당석인데도, 나 스스로도 통계를 못 믿어서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은 GDP 통계 이런 걸 보질 않고 전력 사용량, 은행 대출액, 철도 운송량 이런 거 보고 대충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다고 생각을, 한편으로는 재밌고, 아, 이거 그 말이 되는 얘기인데? 싶어가지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아예 리커창 지수라는 거를 사실 좀 굴욕인데. 진짜 굴욕이죠. 이분이, 이 이름이 계속 이제 그 남아있는 건데요. 아예 그냥 지수를 만들어버렸어요. 이 전력 사용량, 은행 대출액, 철도 운송량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중국의 실상을 알아보려면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실제로 지금 매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지수를. 그래서 그쪽에 중국에 그 투자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중국 경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사실 전력, 은행, 철도만 보고 경제를 안다는 게 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GDP보다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권에서 이렇게 통계 조작을 한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게 사실 근데 우리나라를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수준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은 정말 대놓고 통계를 조작을 한 그런 사례들이고요. 통계라는 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뭐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아예 그거를 막 가짜를 만들어버리면 가짜 성적표를 막 들이밀면은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레벨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논란이 조작이라고 자꾸 논란을 해서 그런데 조작이라기보다는 좀 과잉 해석? 약간 좀 그 자기 원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또는 그걸 활용했던 이런 거에 이제 논란인데, 언론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그 지난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분배와 관련해서 가계동향 조사를 우리가 쭉 활용해 왔었는데 사실 통계청에서는 가계동향 조사를 분배 지표를 보는데 쓰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기회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아 이제 가계동향 가계 그 가금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그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서 아 이게 진짜니까 이걸 쓰고 가계동향 조사는 이제 쓰지 말자. 이러면서 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괜찮았던 거예요. 보시기에 예, 분배 지표에 대해서.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없애려던 조사를 유지 확대를 하는 일이 2017년에 이제 벌어졌고요. 근데 이 조사가 좀 애매한 조사다 보니까 이게 막 널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또 나빠졌어요. 하위 20% 소득이 갑자기 하락을 하니까.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갑자기 통계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이 됐는데 혹시 이게 통계가 나쁘게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조작을 하려고 이걸 경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이게 한번 논란이 시작되니까 계속 논란이 지속이 되는데 한번 더 개편을 했는데
저소득층 표본 비율을 왕창 줄여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논란이 많았고요. 뭐 비정규직이 갑자기 급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또 변명을 했다. 뭐 이래서 또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부터 가계 동향 조사가 문제가 많은 조사여서 이거에 의존해서 분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는데 통계청에선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윗분들이 자꾸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이거를 해석을 하고 좋게 나오면 막 이거를 과잉 띄우고 그러고. 나쁘게 나오면은 네가 잘못해서 나쁜 거다 이러고 하니까 이건 이제 왜곡의 논란, 그러니까 조작의 논란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기 편한 대로 좀 해석한 그런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이제 부동산 통계 조작 얘기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뭐 표본 출주를 왜곡을 하고 뭐 이미 입력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정말 조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언론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도된 거라서 이거는 이제 결론이 나와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좀 뭐 서두가 길었는데요. 하여튼 역대 이 그 여러 가지 나라들 중에 이제 통계를 조작한 사례가 꽤 있었다. 근데 선진국일수록 그런 일이 잘 없고 그렇죠. 개방된 나라일수록 그런 일을 하기 어렵고 맞습니다. 사실 요 정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작이 아니라 조금 해석만 좀 다르게 하려고 해도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그 논란이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게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 유출이 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조작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이제 2022년 여름에 이제 출간된 논문인데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좀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그 시카고 대학의 그 이 마르티네스라는 분이 젊은 학자인데 이 영어 제목은 우리가 독재자의 GDP 그 통계를 독재자가 내는 독지리 성장률 통계를 예. 네. 어느 정도나 믿어야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그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그 경제학 저널 중에서 거의 저널 진짜 저명한 예. 1등 탑급의. 저널 한 두세 개 안에 들어가는 저널입니다. 거기에 이제 난 논문인데요. 논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GDP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서 뭐 아까 리커창 지수 같은 것도 막 의존하고 그러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정확한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착안한 게 불빛을 밤에 관측되는 불빛을 보면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용성한 나라의 경우에 불빛이 더 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랑 GDP의 관계를 측정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제와 조작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저 이게 딱 요거 보면서 생각난 사진 중에 하나가 그렇죠. 고등학교 뭐 경제 교과서나 또는 아니 여러 가지 그 교과서들에서 쓰이는 그 한반도 위성 사진 있잖아요. 밤에 유명한 찍은 사진이죠. 유명 사진. 네네. 그래서 딱 이 군사병 있는 경계선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서는 네네. 북한 쪽은 되게 좀 어둡고 맞아요. 불빛 남한의 없고, 지도가 아주 정확하게 불빛으로 나오는 네, 특히 대도시는 네, 뭐 네. 그냥 맞습니다. 큰 하얀 점처럼 네, 이렇게 북한은 되어 있는 것들. 아주 깜깜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실제 수치로 나오는 GDP보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런 뭐 저거 처음 봤을 때 그런 거 많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이미 예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논문의 좀 차이는 정말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비교를 해서 184개 국가를 20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다. 아 이제 같은 학자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정말 힘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공군의 방위 위성 자료를 사진 찍은 거를 20년 거를 쫙 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혹시 이게 뭐 잘못된 거 없나 하고 아주 보강보강을 해서 한 200여 번을 추정을 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결과를 뽑았다. 그래서 상당히 믿을만 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한반도 반 잘린 지도가 여기서도 조금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시아의 그 위성 사진을 이제 보는 건데 왼쪽은 1992년의 아시아의 위성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조금 밝고
아니, 그 어디가 어딘지도 어디가 사실 어딘지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제일 그 왼쪽에 인도 반도가 그렇죠. 삼각형으로 인도에서부터 일본까지가 네. 나온 지도입니다. 일본까지 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삼각형 희뿌옇게 보이는 큰 삼각형 네네. 쪽이 인도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 지금 이제 사진이 네. 붙어져 있으니까 그죠? 반의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일본 그 옆에 그러니까 한반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2013년도에 가 보면 한 20년 지도가 정도? 좀 제대로 보이죠. 예, 이제 불빛이 좀 많아진 거죠. 2013년이 되면은 좀 제대로 된 지도 같이 보이고 다만 여전히 북한은 그냥 없는 이제 그런 지도인데요. 아, 그러니까 그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서 남쪽이 섬처럼 보여요. 네네 맞습니다. 예, 중국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 검은색으로 끊어지고 남한이 네네.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정말 남한은 정말 섬처럼. 네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부근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확연한 게 드러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 그 아시아 지도를 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1992년과 2013년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불빛이 점점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 그거를 매년 그 변화를 다 그 사진을 이게 그 한 해 한 해 변화를 보면서 이게 GDP는 얼만큼 변화했는데 아 불빛은 얼만큼 밝아졌네 이런 거를 다 이제 계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보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설명을 드리게. 결과는 사실 간단합니다. 결과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독재 국가의 경우 GDP가 한 35% 정도 과장되어 있더라. 네네네. 예, 예.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그 약간 불구스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오토크래시라고 해서 독재 국가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제 초록색 비슷한 연두색 이게 이제 데모크라시. 그래서 민주국가인데요. 그래서 가로축은 GDP 성장률을 놓고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가로축은 불빛 성장률. 불빛, 예, 불빛 예. 성장률. 예. 재밌네요. 불빛 성장률이고 세로축은 예. GDP 성장률을 놓고 보면 이 기울기가 민주국가에 비해서 독재국가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비슷하게 네. 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네. 그 불빛 성장률이 불빛이 많이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이 그렇죠.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납득이 네네. 되는데 네. 그 납득이 되는 수준이 네. 독재국가에서는 발표된 성장률이 예측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발표가 그렇죠. 됐더라 불빛은, 이거잖아요. 불빛은 조금씩 밝아지는데 GDP는 왕창왕창 증가한다고 보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떤 비교하는 벤치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은 그래도 그 가장 선진국들 그래도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그 보정을 한 거지만 그래도 그 민주국가에서 그걸 속일 이유도 없고 사실 그 뭐 속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벤치마크로 봤을 때 오묘하게도 이런 독재 성향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불빛이 밝아지는 거에 비해서 GDP가 유독 빨리 성장한다고 하더라. 그 정도가 한 35% 정도 되더라. 그래서 아 이게 과장이구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다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말 제대로 보정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약간 추가적 사실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 성적이 나쁜 나라일수록 과장이 심해진다라는 거를 일단 발견을 했고요. 네. 그 그럴만 하죠,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흥미로운데. 아, 이것도 진짜. 국제 원조의 대상이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가난해서 국제 원조 대상이다가 또는 국제 원조 대상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조금 성장을 하면. 근데 보았더니 국제 원조 대상일 때는 조작이 덜하다가 이 국제 원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조작을 또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게 이득일 때는 가난한 걸 여지없이 보여주다가 그렇죠. 예, 네네네. 이제 그걸 벗어나고 나면은 이제 블러핑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감시를 받 그러니까 이게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함부로 거짓말을 하다가 그렇죠. 또 들통이 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이게 통계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시사점이 있는 게 여기서 저희가 보통 그 통계를 보면 의외로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빨리 되고 원조를 받을 때는 헤매다가 원조를 딱 벗어나니까 아주 성장이 잘 되더라.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원조가 별 의미가 없구나라든지 아니면은 권위주의적인 그 경제 성장 모델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그래서 실제로 이 과장을 수정하고 났더니 무슨 뭐 정치 체계가 민주국 자유국가인지 아니면 뭐 독재국가인지 이런 거랑 사실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재 이런 그 저희가 이제 중국의 급성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놀라웠던 게, 아, 민주주의가 따라가지 않아도 이게 그 국가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네. 이게 엄청 급성장이 가능하고 정말 그 이 선도국가가 될 수도 있나? 그랬는데, 아, 그 평가를 그렇게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하죠. 어떻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읽을 줄만 건데요. 알면 잘하죠. 네네.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맨 왼쪽에 이제 노란색이 이제 그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된 나라들이고요. 네. 중간이 부분적으로 자유적인 나라, 오른쪽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 이것도 이제 함부로 분류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지표를 통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쭉쭉 그 무슨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선들이 맞아요.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게 과장의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네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다라고 그 통계로서 그렇죠. 발표한 자료들인데 실상은 밑에 나와 있는 색깔의 있는 점들이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클수록 경제 규모가 이제 큰 거고요. 예예. 예. 그런데 맨 왼쪽에 이제 노란색을 보면 거의 회색이 없네요. 그렇죠. 쭉쭉 이렇게 그 줄로 돼 있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장이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도 한국도 아주 살짝 과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 진짜요? 근데 뭐 그건 뭐 의도한 건지 아니면. 아, 우린 전기를 아껴 써서 그래. 네네네. 예. 그리고 partially free.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free한 나라들은 다 회색이 과장이 좀 있었고. 프리하지 않은 나라들은 과장이 되게 이제 심하다. 그래서 과장이 아주 심한 나라 중에 여기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도를 보면 2002년부터 202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2000년 이후로 한 2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누적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회색 큰 동그라미가 400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중국인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00년대 이후로 20년 동안 중국의 누적 성장률이 한 40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공식 통계로는. 네. 그러니까 4배 정도 잘 살게 된 거죠. 20년 동안. 근데 과장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이게 170? 107, 8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잘 살게 된 건 맞는데 2배 좀 안 되게 4배씩 잘 산 건 아니다. 4배 정도라 성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실제 성장률의 한 반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그 와중에 에티오피아도 참 네. 에티오피아가 좀 잘 나가는 나라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는 꽤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 물론 실제 통계로도 잘하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꽤 높은 데 있잖아요. 꽤 높은 데 있습니다. 예. 200%가 넘으니까 거의 1등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긴 한데 통계 과장이 생각보다 심하게 들어가 있다가 그러니까 좀 뽕이 어떻게 보면 국뽕이 좀 심하다. 애들 표현으로는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노란색, 빨간색이 다 그 아래쪽 그 줄 빼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뭐 고성장 국가도 있고 저성장 국가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아, 그게 아까 이제 마지막 네, 말씀하셨죠. 전 페이지에서 마지막 예,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체제에 따라서 뭐 특별히 그렇죠. 예. 우리가 공식 통계만 볼 때는 뭔가 권위주의 나라에서 압박 성장을 하는 게 성장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꼭 그렇게만 통계로 봐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실제 통계를 보면 네.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예, 이게 어찌 보면은 요 과장이 있다는 건 다들 좀 아시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느 정도나 과장이 있었는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35% 정도, 심하게는 50% 정도는 디스카운트하고 봐주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한 거였고요. 물론 이제 이 그 통계의 주교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객관적인 통계가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달성하기 어렵고 이게 선진국의 지표다, 증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결과이기도 해서 우리도 이게 지금의 논란을 좀 넘어서서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기 어려운 그런 통계체제를 더욱더 구축을 해나가자 이런 시사점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 흥미로운 논문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아 저도 제 숙제 해야죠. 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